안녕하세요. 지니쌤이고요. 오늘 볼 문제 2016학년도 고3 6월 모의고사 바로 빈칸 문제였죠. 얘는 정답률이 70%쯤 되는 그래도 무난하게 나온 문제였어. 주제 파악했으면 충분히 풀 수가 있고요. 빈칸 어쨌든 대입 파악이니까 머릿속에 주제 있어야 됩니다. 가볼게. 어떤 이야기인지. 서두에 먼저 소재 확인해야겠죠. 서두를 보니까 점점 더전 세계화되고 있어. 국제화시대 되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서 라고 하고 다음에 Literature in Translation. 딱 보니까 글의 소재 은근 보여야겠죠? 뭐에 대한 이야기야? 문학인데 번역에 있어서의 문학. 번역 문학 이야기인가 봐. 계속 가볼게요. 번역 문학이라는 것이 has, 가지고 있죠. 무엇을? 특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게 되었대. 당연하겠죠? 전 세계화되고 있으니까 번역이 중요해졌어. 라고 한 다음에 뒤에 보니 점점 더 작가들, 독자들, 그 다음 출판사들, 이들 모두가 are turning to, 보니까 turn to 하면은 뭐뭐로 돌리는 것. 뭐뭐에 의지하고 어디 어디로 향하고 있는 중인데 이들 뭐를 보고 있대, 이제? 문학으로 향하고 있어. As a bridge, 다리로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 Between 뒤에 보니 문화들 사이에, 특히 서구적인, 그리고 아랍의 사회 사이에서의 다리 역할. 누가 해줄 거야, 이제? 문학이 해줄 거라고 보고 있고 향하고 있고 기대는 게 되겠죠. 이러고 있대. 라고 한 다음에 뒤쪽 보니까 이러한 증가하는 관심이 인턴, 결과적으로 이번에는 드라이빙, 뭐 하게 되었다? 드라이브가 운전도 가능하지만은 몰고 가다, 불러일으키다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가하는 관심이 불러일으켰어. 뭐를? 붐. 말 그대로 붐이니까 호황 가져왔겠죠. 굉장한 큰 성장, 호황 가져왔는데 뒤에 보니 번역에 있어서. 그럼 이 글은 확실히 문학에 있어서 번역 이야기구나. 소재 확인 가능하고요. 근데 그 다음 분이 however 딱 뒤집어지고 있죠? 문장이 지금 뭔가 전환되고 있는 거, 분위기 반전되고 있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앞에가 아니고 하지만 뒤에 나와 있는 여기가 주제가 되겠죠. 그럼 이제 세게 읽을게요. 지금 번역이 붐이야 라고 했는데 하지만 뒤에 분이 not surprisingly, 놀랍지 않게 아마도 대부분의 번역이라는 것은 are 어디에서 어디로 되고 있다? 영어에서 딴 언어로 바뀌고 있는 거죠. 뭐가 아니라? Not from another language. 다른 언어로부터가 아니라. 당연하죠. 보통 우리는 서구의 책을 많이 수입해 오다 보니까 영어에서 딴 나라 말로 많이 바뀌긴 해. 하지만은 딴 언어에서 오는 책은 거의 없는 게 되겠죠. 그 얘기였고요. Such as. 혹시 이해 못했을까 봐 예를 들고 있네. 아랍 언어가 영어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영어가 보통 아랍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주 거대한 미국 시장이 is seen 보여지고 있는데 빈칸을 촉발하고 빈칸을 유발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느낌은 오지만은 혹시 모르니까 뒤에 예시까지 가볼게요. 예시 가보자. 예시라는 거는 앞에 나온 그 주제에 대한 작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는 거니까 결국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얘를 통해서 확실히 주제 파악해야겠죠. 예시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책가게가 있는데 이러한 서점들이 rarely 부정어죠. 거의 뭐 하지 않아? Stop 비축하지 않아. More than 노벨상 받은 이름이 엄청 어려운 사람이었어. 마우포즈라는 그 사람의 뭐 카이로 트롤리지 이런 책이 있나 봐. 이 책인데 이게 숙련된 현실적인 이야기였어. 삶에 있어서 카이로에 있는 그다음 또 오브 뒤에 보니까 상인 가족이죠. 20세기 중반에 살았던 그러한 상인들의 이야기 담겨 있는 이 대가에 상 받은 사람. 그 마우포츠의 카이로 트롤리지. 이책 외에는 거의 재고를 쌓아두는 일은 없대. 그럼 이 책만 가지고 있는 거죠. 노벨상 받은 사람. 이 사람 책딱한 권만 지금 비축해 놓고 이거 외에는 스탁 채우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한 다음에 그다음 가보니까 웨스턴 리더스. 그럼 결과적으로 뭐 하게 돼? 서구 독자들은 라이클리 아마도 노 리틀 얘 부정어죠. 거의 알지 못할 거래. 누구에 대해서? 마우포츠의 더 실험적인 작품들. 그의 정치적, 종교적인 옛뜻이 나와 있죠. 우화, 풍자 같은 것, 아니면 그의 역사적인 드라마. 이런 책들은 볼 기회가 있어 없어? 없겠죠. 딱한 권만 채워두고 이거 외에는 그거 이상은 채운 적이 없기 때문에 딴 책은 볼 수가 없대. 그러면서 결과 보여주고 있죠. The result, 결과는 그래서 일종의 one way mirror, 한쪽만 비추는 거울이 된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Between 미국과 그리고 이 미국 뺀 나머지 세계에서. 그 얘기죠. 무조건 미국 책만 딴 세계로 번역이 되고 딴 세계 책은 미국으로 번역이 안 돼. 그래서 결국 한쪽으로만 가는
거울제겠죠? 우리만 걔네를 보는 거고, 그 미국인들은 우리를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이런 결과를 가져온대라고 했는데, 아까 빈칸 앞에 보니까, 빈칸 앞에서, hence, 따라서, 거대한 미국 시장은 지금 빈칸을 촉발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였으니까, 결과를 쓰는 거. 마지막에 했던 결과는 뭐였죠? 미국의 거대한 시장이 딱한 방향의 거울을 만들고 있다. 이게 되겠죠. One way mirror 들어가야 되고, 그럼 지금 지문 내에서 근거 확인했으니까 내려와서 선지 볼게요. One way mirror가 어디 있나 보니까 똑같은 말은 없을 거고요. 얘랑 같은 의미를 가진 걸 확인해야겠지. 우선 1번 가서 보니까 equality. 얜 뜻이 평등이죠. One way mirror 완전히 반대죠. 땡이고요. 2번에 다양성 역시 아예 안 되겠죠. 한쪽으로만 가는 거야, 지금. 다양성 안 되고, 3번에 상호작용. 역시 안 되겠죠? 한쪽으로만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을 가보니까, imbalance. 얘가 바로 불균형. 그럼 A에서 B로 가고 있는데, B에선 A로 가지 않는 이런 상황 발생하는 거죠? 답이네. 4번 고르면 되고요. 마지막 5번에 있는 불확실성. 이것도 주제와 아무 상관이 없었죠. 답 그래서 4번이구나.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질문은 여기까지 볼게요. 수고했습니다. Good luck.